보이시는 게 감자고요. 제가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지금 감자에다가 비닐봉지에 물을 이렇게 푹 잠기도록 채웠거든요. 이 감자를 섞일 겁니다. 감자떡 만드는 가루 있죠. 감자 전분을 빼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옥상에 살고 있는데요. 시골에서도 이런 거 냄새나서 집에서 잘 안 하시고 들판이나 밭에 가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조금만 이렇게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옥상에서 지금 10kg 한 박스 지금 사서 흙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흙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자를 완전히 섞이는데요. 밀봉해서 보름 정도 섞입니다. 근데 감자를요 통째로 넣어놓으면 잘 안 섞기 때문에 잘라서 넣습니다. 덮었다가 할게요. 물론 이거 그냥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감자떡 만드는 가루는 인터넷에 시판하니까 또 이거는 함부로 집에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아마 어쩌면 민원 들어올지도 몰라요. 예, 보름 전에 제가 묶어두었던 감자거든요. 자, 이걸 오늘 한번 다 썩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하얀 비닐봉투 안에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감자 전분이 가라앉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분리해야 됩니다, 오늘. 그럽니다. 물도 씻어먹고 지금 안쪽에 주물릴게요. 이러면 감자가 막 부서지면서 전분이랑 같이 섞이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중요한 게 감자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씻어내요. 자, 이렇게 감자 껍질만 씻어낸 다음에요. 이 물은 또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러면 전분이 남거든요. 그 전분을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물을 부어서 이제 우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냄새가 없어집니다. 안 그러면 감자 썩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껍질을 분리시킬게요. 이렇게 부어줘도 됩니다. 감자 껍질을 다 걸러냈으면요 감자 전분이 가라앉을 동안 좀 기다리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위에 또 까맣게 물이 떠 있고요. 아래쪽에는 하얗게 감자 전분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부어내고 다시 하얀 가루에다가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물을 부어주고 나면 이렇게 하얀 가루가 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또 물을 또 부어줄 겁니다. 물을 바꿔주면은 이게 감자에서 지금 썩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냄새가 다 없어지고 이제 하얀 전분 가루가 남습니다. 그럼 그걸로 말려서 이제 떡가루를 하는 겁니다. 물이 점점 맑아지고 있는 걸 느껴지네요. 제가 지금 물을 지금 네 번째 갈았거든요. 보시면은 이 바닥에요. 한 시간쯤 있으니까 맑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네 번 했는데도 아직 감자 썩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보면 부어볼게요. 이렇게 바닥에 부으면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고요. 찌그러기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다 걷어줄게요. 그리고 비가 쏟아져서 멈출게요. 그리고요 이제 감자 껍질이나 찌그러기가 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찌그러기를 이렇게 조금 다 채로 걸러주겠습니다. 이걸 가라앉힐게요. 냄새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날아가서요. 이제 찜통에다가 부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집안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냄새는 맡으면요 정말 약간 미묘하게 조금만 나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이 안에 혹시 있잖아요. 감자나 이런 데서 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전분과 함께 약간의 찌그러기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찌그러기는 이렇게 제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또 가라앉히고요. 물을 한 몇 번 더 갈아주고 갈게요. 그러니까 물을 확실히 많이 갈아주면 많이 갈아줄수록 전분에서 냄새가 안 나거든요. 처음에는 물이 뿌옇고 탁했는데 이제 갈수록 점점
물을 갈면 갈수록 맑아지고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냄새도 이제 자꾸 안 납니다. 이제 완전히 냄새가 안 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한 10번쯤 물을 갈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것까지 이렇게 버리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물을 또 부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다 되면은 멈추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한 10번쯤 했고 하니까 이렇게 한 감자를 한 10kg 정도 해보니까 떡 한번 해먹을 만치밖에 가루가 안 나오네요. 이게 생각보다는 양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한 감자 가지고는 못 해먹겠고요. 감자를 캐시다가 수확하시다가 이렇게 깨진 거나 부서진 거나 아니면 썩어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또 한 번 더 가라앉힐게요. 고운 천에다가 부어서 물기 빼가면서 말리시면 좋아요. 근데 오늘 저는 양이 작으니까 수분을요, 키친 타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분을 좀 이렇게 꼭꼭 누르면은 수분이 빠집니다. 좀 그 다음에 이제 좀 말려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햇볕에 내놔야 되는데요. 지금은 밖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이거를 밖에 내놓고 말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낮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밖에 내놨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물을 빨리 빼서 말려보려고요. 자, 이러면은 수분이 많이 빠졌죠. 가루가 생겼죠. 이제 이거를 말려주면서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말리면 돌덩이 되거든요. 이걸 풀어주면서 말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냄새를 맡아보셔야 됩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야 되거든요. 냄새 나면 안 되고, 냄새가 전혀 안 날 때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햇볕에다가 바삭 말려야 되는데요. 지금 바깥에 비가 와서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라도 제가 펴 놓으려고요. 요거를 전부 이제 체에 한번 내려주겠습니다. 완전 마르기 전에 체에 내려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체에 다 내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려야지 보드랍게 말려지거든요. 아직 조금 덜 말랐지만 그런데 감자 떡 만드는 것까지 하면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기 감자 전분 만드는 것까지 1편으로 하고요. 다음 편에 제가 감자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옥상에서 말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약간 굵은 체에다가 걸렀기 때문에 약간 입자가 조금 굵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다 말라서 그냥 이대로 말리면 바람 불면 날아가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먼지도 들어가고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천을 이런 식으로 덮어서 제가 말렸거든요. 자, 다 말리고 난 다음 말렸는 거를요 이제 여기다가 담고요. 여기 밀가루를 내릴 수 있는 아주 고운 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요 이렇게 곱게 내려줘야 됩니다. 자, 손으로 하셔도 되고.
체에다가 가루를 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또 이걸로 반죽해서 감자떡 만드시면 되고요. 감자 가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